라스 퓨어 레디언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를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펴발라줍니다. 눈가에는 컨실러를 발라줄 거기 때문에 눈가는 피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피부톤보다 조금 밝은 라스 크리미 컨실러를 사용해서 닥서클을 가려줍니다. 닥서클 부위에 발라준 후에 손가락으로 블렌딩 시켜주세요. T존에도 크리미 컨실러를 발라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세요. 마찬가지로 턱과 입 주변에도 컨실러를 발라서 블렌딩 시켜줍니다. 특히 입술에도 컨실러를 살짝 발라서 입술의 경계선을 조금 없애주세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와 컨실러의 경계선을 블렌딩 시켜주세요. 라스푸에르토 바이아르타 멀티플을 사용해서 얼굴에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광대뼈 아래와 턱에 한 번씩 그어준 다음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블렌딩 시켜주세요. 특히 목 부분도 까먹지 않고 블렌딩을 해주시고요. 경계선이 지지 않도록 귀까지 살짝 발라주세요. 마찬가지로 헤어라인에도 한 번씩 그어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블렌딩 시켜줍니다. 콧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만 쉐이딩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이트 리플렉팅 세팅 루즈 파우더를 얼굴에 발라서 빛이 나는 피부를 표현해줍니다. 바비 브라운 크림 섀도우 스틱 골든 핑크 색상을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바크 색상을 사용해서 눈꼬리 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골든 핑크 색상으로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줘 눈매를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바크 색상으로 아이라인을 살짝만 그려줍니다. 맥넘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스 세트니 펜슬 로디 색상을 입술 중앙 부분에 발라서 손가락으로 블렌딩 시켜주세요. 저는 머리를 푸는 것보다 묶는 게 얼굴이 더 작아 보여서 머리를 묶을게요. 스프레이 왁스를 앞머리 부분에 살짝만 뿌려줍니다. 이제 세 가닥 겨머리 닦기를 할 거예요. 겨머리 닦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머리를 따가면서 한 가닥씩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귀 부분까지만 겨머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따주세요. 그리고 머리끈으로 고정시켜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겨머리 닦기를 할게요. 겨머리는 살짝 울퉁불퉁해야지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여요. 머리카락을 조금씩 당겨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똥머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신의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